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맞아요. 서민은 한번 자빠지면 끝이에요. 제 가까운 지인도 전 재산 IMF 때 날리고, 그 뒤로도 노력했으나, 노후는 기초수급자로 보내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IMF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반백살 50은 넘으신 분 같아. IMF가 이제 지금 터진 지가 27년 됐네요. 27년. 그렇게 오래됐네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IMF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 확실하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한 IMF는 그런 겁니다. 그때 장사하시던 분들 야만노조 많이 하고, 제가 기억났을 때는 아마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지방이잖아요. 서울에서 수도권에 전학을 많이 왔어요, 그때. 아마 내가 봤을 땐 서울에서 야반도주하고 일로 온것 같아. 아니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보통 서울 살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이제 IMF 때는 아마 사업하셨던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때 이제 사업했더니 이제 무한확장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IMF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대출 한도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심사 같은 것도 없었어요. 특히 이금융권은 그냥 막 빌려줬습니다. 어음이라는 제도로. 그래서 뭐 중소기업 1, 2억 막 이렇게 어음 받는 거는 뭐 예산 일이었습니다. 그땐 더 심했던 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는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은행도 그랬고, 그 중견기업 대기업도 그랬어요. 특히 대우 같은 기업들이 무한확장을 했었죠, 무한확장.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경제 위기 때마다 피해를 봤던 사람은, 뭐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크리티컬한 데미지 있는 사람은 서민이었어, 서민. 없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IMF 때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대우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대우를 가장 안타까운 기업들이, 막 다른 기업들 별로 안 안타까워하는데, 예. 대우를 가장 안타까워. 대우가 좋았거든요. 대우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SK급 됐습니까? 예. 대우가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알짜 기회에서는 많았습니다. 특히 중공업 쪽으로. 사실 두산 그 계열사 상당수가 원래 대우 거였거든요. 두산도 역사를 보면, 페널티 사건 때문에, 원래 두산이 외식 사업을 했었어요. 예, 이것도, 두산 그룹이. 원래 음료수나, 이런, 외식 사업을 했었는데, 먹는 장사를 했는데, 페널티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중공업 튼 거거든요. 그때 대우 계열사도 많이 먹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인프라커도 원래 대우 거죠, 원래 대우. 대우가 계열사 중에 중공업 쪽에 알짜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죠. 아무튼. 항상 경제란 게 그래요. 없는 사람이 항상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없어, 돈이. 그리고 서민들은 아직도 뭔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서민들이 원래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제 만약에 술 대비해야 된다. 안 좋아졌어. 근데 항상 서민들은요, 좀 즉흥적으로 대비해, 즉흥적으로. 위기가 터지면 그때가 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야. 그리고 서민들은 장기전에서 못 이깁니다, 장기전. 경기가 안 좋은 건 장기전이잖아, 이게. 장기적으로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장기적으로 버틸려면 자금력이나 확실한 어떤 그런 돈이 나오는 돈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서민들이 지금 통장에 돈도 없고, 지금 금자사 보면 처참합니다. 비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확실한 직업군,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잠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재무제품은 처참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빚까지 있습니다, 빚까지. 지금 우리나라 대출은요,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다 늘어납니다. 주담대도 늘어나고 있지. 신용대출도 늘어나고 있지.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통 금액도 늘어나고 있지. 리볼빙도 늘어나고 있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빚을 져놓고 못 갚고 있어요, 이게.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아. 배째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버티겠냐 말이야,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뭐, 없으면 쓰지 마라. 대출 받지만 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래요. 뭔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유독 기적 같은 거 믿는데, 살면서 기적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현실 기적이 많이 없으니까. 드라마와 영화에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기적은 없어요. 일반 사람한테 한번 이제 날아가잖아요. 한번 이렇게 엎어지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지겨운 분도 있겠지. 맨날 똑같은 얘기다 하면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는 채널에 가면 되죠. 추 20분이나 그아 홈피에서 긍정적인 소재가 아니라고 투표되는 겨. 쓸데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긍정이니 뭐니 해서 희망 고문해봐야 메타인지 자기객관화도 안되고 이렇게 현실을 날카롭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원래 약은 쓴 법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정신을 차려야 그나마 작은 발전이라도 꾀할 수 있는 것이죠. 붕어니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실적이고 현실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나라하게 지적해주세요.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 얘기 안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이 그 누구보다 긍정적이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거냐 하면 항상 뭔가 있잖아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안에 못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보완하면서 플러스를 만들면서 그 안에 긍정 찾습니다. 그냥 무조건 낙관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뭐 살면서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지면서 거기에서 긍정을 보는 겁니다. 그런 긍정을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긍정이냐고. 한국 사람들이 많은 긍정 그래. 맨날 괜찮아, 나아져, 좋아질 거야. 뭔가 좀 구체적이지도 않고 뭔가 말만 그럴싸한 것들. 전 그런 걸 못해요.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요. 아니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세가 기우는데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딴 말이. 안 그래요, 여러분? 점점 상황이 안 좋은데 낙관한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알고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현실 파악과 문제 해결.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안 좋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현실을 제대로 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현생이 안 좋을수록 현실을 좀 등한시하는 분들. 그래서 현실 얘기하는
순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쁜 얘기인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원래 자기 줄 알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메타인지 자기관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만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드라마로 치면, 그 지나간 행인 1, 행인 2,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하면 안 돼. 그리고 일반 사람이 기적은 없어요. 갑자기 위기의 상황에서 뭐가 돌파 같은 안 나와요. 위기가 터지잖아요. 못 막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막 간발의처럼 막고 막 갑자기 역전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리면. 그래서 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열심히 안 사나. 내가 봐도 서민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말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 열심히 안 사나. 그리고 서민들이 저축을 오히려 더 무시해. 저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축을 안 좋게 생각해요. 아니 저축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은행 넣어서 뭐합니까? 투자해야죠. 이딴 얘기 한다니까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게 서민 아니야? 없어도 된 돈입니까? 아니 월급 말고 돈 나올 데가 없잖아. 그 월급 벌어서 나온 돈을 더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돈 이러면 다시 복구 안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투자. 아 투자 좋아. 근데 투자도 보면 서민 대한 투자는 오랜 시기잖아. 레버리지. 서민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건전하게 투자한 분들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우리나라는요 누구한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랍니다. 우리나라 강대가 둘러싸 있죠. 그러면 눈치를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나라는 적이고 어떤 나라는 막 아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돼. 두루두루 적당히. 예.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아니면 돕니다. 흑백놀이죠. 흑백놀이. 나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 아니 생각해봐.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일본을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지. 지금 일본 여행 가겠다 난리잖아요. 저는 일본에 싫어한 적도 없고 그렇게 좋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전 일본 물건 좋다고 하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한때 막 욕 엄청 먹었잖아요 제가. 조상종이 일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참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지금은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보셔야 돼. 감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왜 감정적으로 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되는 게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안 죽이 보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자기 줄 알고 사는 거 중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좀 현실 얘기 할 거예요. 현실 얘기. 그런 얘기 듣기 싫을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고 나쁠 거 없어요. 나쁠 거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변에 노는 사람 많아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많아도 우린 열심히 살아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